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의 토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2005년 프로 데뷔를 했던 피리스는 데뷔 6년 만에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175cm의 키에 110kg이 조금 안 되는 피리스는 로니 콜먼이나 제이 커틀러 같은 거대한 사이즈의 미스터 올림피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완벽한 근육의 볼륨감과 빈틈이 없는 모습, 추가로 모든 근육의 분리도가 보일 만큼 완벽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소화해내니 심판들로 하여금 단 한 점의 감점을 시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피리스는 도리안 예이츠 이후에 오래간만에 나타난 만점의 점수를 받은 챔피언이었습니다. 당시에 꽤나 많은 제이 커틀러의 팬들이 제이 커틀러가 2두 부상만 아니었으면 피리스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피리스는 이미 제이 커틀러가 가지지 못한 무결점의 보디를 소유한 바디빌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이 커틀러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피리스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변화에 가리워진 단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카이 그린입니다. 카이 그린은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를 3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 1위부터 3위였던 피리스, 제이 커틀러, 카이 그린은 그대로 올림피아 이후 애프터쇼인 쉐루 클래식에서 만나게 됩니다. 올림피아 이후 단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카이 그린은 엄청난 사이즈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올림피아 챔피언이 있는 2011년도 쉐루 클래식에서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시합은 현재까지도 카이 그린이 받은 3위라는 순위가 옳지 않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트포이는 개인적으로도 제이 커틀러의 엄청난 팬인데요. 제이 커틀러가 받은 2위라는 숫자는 사실 정관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위였던 피리스와 3위였던 카이 그린을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프론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두 선수 모두 하체 전면 대퇴사두근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분리도 또한 뛰어납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하게 전면 광대를 잘 펼쳐주고 있지만 카이 그린의 흉곽이 더 넓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역시 카이 그린이 피리스를 압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선수의 다이어트 수준을 전면 포즈만 가지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피리스의 복부가 카이 그린에 비해서 더욱 뚜렷한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하체 사이즈에서 카이 그린이 피리스를 월등히 능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면에서 광대근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카이 그린의 흉곽이 더 넓어서 X쉐입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대결에서 피리스보다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부족해 보이는 카이 그린이지만 2011년 쉐르 클래식만큼은 카이 그린이 피리스와 대등할 정도의 가슴 근육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포즈는 사이드 체스트 포즈입니다. 두 선수가 가져온 근육의 두께감을 확인할 수 있는 포즈이죠. 먼저 저 트포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카이 그린의 경악스러울 정도로 거대한 상체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보통 봐왔던 카이 그린과 피리스의 대결에서 상체 사이즈의 볼륨감만큼은 피리스에게 항상 밀렸던 카이 그린이지만 2011년도 쉐르 클래식에서 모습을 보시면 피리스를 능가할 정도의 거대한 상체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하체 사이즈가 보여지는 측면 하체에서 역시 카이 그린이 피리스를 능가하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 그린의 경우 손으로 가리고 있지만 복부 쪽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피리스는 외복 사근으로 훌륭한 다이어트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 그린은 거대한 하체 사이즈를 가져옴과 동시에 피리스의 버금가는 다이어트 수준의 측면 하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3등분으로 잘 갈려진 측면 하체는 물론 둥근 쪽에 가로줄 문양이 보일 정도의 다이어트 수준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입니다. 카이 그린은 보통 피리스와 나란히 있었을 때 중앙 승모근이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011년 쉐르에서만큼은 카이 그린은 피리스에 비해서 중앙 승모근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넓고 깊은 광배근으로 인해서 더 좋은 등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면 하체 쪽의 다이어트 수준을 봤을 때 피리스의 날이 선 햄스트링과 둥근의 가로줄 문양보다는 카이 그린이 조금 덜한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등을 펼치는 순간 카이 그린의 중앙 승모근이 피리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다만 등 근육의 너비가 확실히 넓은 카이 그린의 모습입니다. 후면 하체 쪽의 다이어트 수준은 백 더블 바이세스보다 카이 그린이 둥근과 햄스트링에 힘을 잘 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피리스에 비해서 다이어트 수준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어지는 사이드 트라이세스 포즈에서 피리스가 카이 그린에 비해서 복근을 잘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이드 체스트와 마찬가지로 카이 그린이 지니고 있는 사이즈가 피리스에 비해서 월등히 큰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2011년 쉐루 당일 카이 그린의 체중은 172cm의 키에 124kg이고 피리스의 경우 175cm의 키에 108kg 정도입니다. 아무리 체중 대비 사이즈가 커 보이는 피리스라고 할지라도 16kg이라는 체중 차이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음은 Abdominal and Thigh Pose입니다. 이 포즈에서 저트포이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은 것은 카이그린의 겨드랑이 밑으로 떨어지는 전면에서 보여지는 두꺼운 광배근입니다. 사실 도리안 예이츠 이후로 저 정도의 두께감과 너비를 갖춘 전면 광배근은 처음 봅니다. 두 선수 모두 완벽하게 복부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카이그린의 경우 엄청난 대퇴사두의 사이즈와 다이어트 수준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무릎을 펴 광근 쪽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피리스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대퇴사두근의 분리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한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카이그린의 사이즈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입니다. 올림피아 이후의 쇼에서 올림피아 챔피언이 패한 역사는 단 한 번 2002년도 저먼 그랑프리에서 로니 콜먼이 군터 슐리어 캠프에게 패한 역사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지만 2011년도 카이그린이 본인 커리어 사상 가장 훌륭한 몸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완벽한 모습과 사이즈, 다이어트 수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이 커틀러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한 카이그린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이그린이 은퇴를 결심한 첫 번째 발단이라고 생각하는 쇼입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